하루종일 붓을 잡는 게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내 나름대로 안 흔들리게 잡는다고 잡았는데 어제는 잘 됐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때랑 선이 다르게 나와. 지금 그대로 잡아봐봐. 지금도 지금 힘주고 있잖아. 마디마디 다. 요 꼭지로 아까 짚는다는 게 이건데. 여기. 그럼 이렇게? 그거 자체도 지금 너무 뒤로 갔잖아. 여기 이거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도 바뀌었어야지. 이게 나도 모르게 잘 잡은 날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다음날 또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동영상을 막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잡은 그대로 모양을 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요. 그럼 뭔가 된 것 같아. 근데 안 된다는 거지.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잡는 거에 문제가 큰 것 같다는 거지. 네. 오늘 그럼 나랑 보고 잘 됐어. 이거 붙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봐봐, 어떻게 잡았나 한번 보고 상태 보고 얘기해 줄게. 어떻게 했는데? 뭘 잡? 평소에 하듯이. 선생님 요즘에 그거 바꿨는데? 해봐. 구준 날씨 구준비가? 계속 해봐, 계속. 내리는 날이었나? 지금 또 잘 안 써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또 잠깐만 해봐봐. 지금 안 써지는 느낌이 질감은 생각하지 말고 잡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 여기 이 선이랑 얘랑 다르잖아요. 잘 안 써질 땐 이렇게 되고 내가 잘 잡았고 손 붓이 안 흔들리게 잡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뭔데? 이런 니은도 인위적이고 니은이? 얘는 짧은 선이지만 힘이 요 사이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다 그리고 봐봐, 이쪽으로 와봐봐. 이거가 잘 나왔을 때 잘 잡힌 것 같아요. 잡아봐. 그럼 다시 눈치 하나만 써보는데 지금 상태는 잘 되는지 한번 봐봐. 다시 눈? 안 되는 것 같지? 네. 그러면 자 지금 써봐. 지금은 어떤지. 잘 써지는 것 같지? 좀 네. 온도 차이인가? 이거 왜 그러냐면 잡는 거는 보니까 아까 그냥 인위적으로 잡았을 때는 약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그게 너무 힘을 확 줬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잡네, 오히려. 지금 잡을 때는. 잡을 때 편하게 잡는데 나는 이거를 두 마디까지 안 가, 잘. 이렇게 안 가. 근데 정희 씨가 잡을 때는 두 마디까지 가네. 그럼 손목에 힘이 들어가. 어떠나요? 지금 정희 씨가 잡은 건 아까 보니까 여기까지 잡았어. 네, 여기에 놔요. 이것도 여긴지도 차이도서 막 써봤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렇게 뒤에까지 잘 안 가. 이렇게 하는 편이지. 여기? 쌍꺼법을 할 때는 특히나 더 안 가고 단꺼법을 할 때도 뒤에까지 이렇게 잡지는 잘 안 와. 거의 이 정도에서 잡지. 그러니까 두 마디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잡는 거지, 이렇게. 응? 그리고 보니까 정희 씨가 얘가 새끼손가락이 붙어는 있는데 이게 힘을 못 받쳐주고 있어. 이게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새끼손가락이 받쳐주질 못하고 그냥 이게 펄러덩거리게 밑으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오므리면 이렇게 붙어있기 마련이잖아. 해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오면 안 되지. 자, 자연스럽게 오면 이렇게 오지 당연히. 그치?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올 리가 없잖아. 쓸데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네. 그렇지, 이렇게 되어있는 게 맞는 거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이게 힘이 되냐 안 되냐 이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이건 봐. 얘 하나를 꺾잖아. 여기 힘이 생기잖아. 뼈가 여기에 물이 오잖아. 이것만 해도 그래. 자,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대로 잡아. 아까처럼 잡아봐. 평소 잡으니까 이렇게 잡네, 그지? 이렇게 잡으면 여기에 무리가 여기까지 와. 이렇게 잡으면 그냥 무리가 하나도 없어. 붓은 이 근육을 다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경직되면 안 돼. 이렇게 편하게 잡은데 쑥 빼면 빠질 정도로. 이 상태로 몸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를 막 이렇게 힘을 이렇게 써서 주는 게 아니야.
여기 끝에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를 좀 편안하게 잡아봐. 그렇지. 그렇게. 안 그래. 그건 몸으로 쓰면 돼. 그리고 얘가 얘는 잘 안 되는데 얘가 잘 되는 건 이유가 있어. 아까 이쪽은 이상하다 그랬잖아. 네. 여긴 편안, 여긴 좋은 것 같다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붓이 얘는 내가 먹을 처음이니까 먹이 많지. 네. 먹이 없으니까 이게 탄탄해진 거야. 이게 내가 먹을 많이 찍어줬어. 네. 그리고 이건 위에 먹을 뺐어. 붓이 있다면 여기 먹을 좀 빼줬어. 그러니까 탄탄해졌지. 얘가 탱탱해진 거야. 힘이 받쳐져서. 그 상태로 여기만 찍어주니까 이게 편한 거야. 근데 얘는 이 위에 먹이 있으니까 얘가 펄러덩한 느낌이 나서 불편한 거야. 근데 이렇게 써야 돼. 이 먹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먹을 다 해서 어떻게 반대로 밑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먹 많지? 이대로도 필압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탄력으로. 조금만 먹어. 오늘은 이게 여기서 연습 좀 하고 가. 연습하고 가면.